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의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개업할 때 대표자들은 묻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을 창업할 때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포츠 시설 개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매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용권, 6개월 이용권, 1년 이용권 등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업 초기에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적을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이고 매입이 2억 원일 경우에 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의 매출 세액에서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의 매입 세액을 빼게 되면 1천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30%입니다. 1억 원의 매출 세액은 업종별 부가율과 10%를 곱한 금액인 300만 원이고, 여기에서 공제할 매입 세액은 2억 원에서 업종별 부가율 30%를 곱하고 10%를 곱한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인 마이너스 300만 원이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납부세액이 마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 과세자는 1천만 원의 환급을 받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매출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매출이 2억 원이고 매입이 1억 원일 경우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는 1천만 원의 납부 금액이 나오고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300만 원의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입이 매출보다 적을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창업을 할 때는 예상 매출과 예상 매입을 비교하여 간이 과세나 일반 과세를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